15. TVN. 자, 여기. 아, 야, 누가 생기부를 보여주냐? 야, 우진아. 적당히 나대. 너보다 한율이 내가 더 잘 알아. 유리한테 빌붙어서 깝치는 주제. 뭐? 7반 김현지 지 담임이랑 사귄다는 소문 도는 거 알아? 아, 쟤? 유명하잖아. 둘이 영화 더보다 걸렸을걸. 에이, 진짜? 야, 쟤 생기부 잘 봐달라고 담임한테 꼬리치잖아. 몰랐어? 생기부 때문에? 진짜 어지간히 정신 나갔다. 야, 담임도 역겹지. 어른이 돼가지고. 하여튼 저런 애들은 어딜 가서든 있다니까. 나도 생기부 잘 봐달려면 담임이라도 꼬셔야 되냐? 진짜 세상 더럽다. 저기, 내가 연지 알아. 그러래 절대 아니고, 그 선생님도 되게 좋으신 분 같던데. 괜한 루머 퍼뜨리지 말자. 여기 다른 애들도 많잖아. 야, 그럴 사람 따로 있냐? 수많은 소문들이 학교를 떠돈다. 제 진아한테 고백했던 애 아니야? 너 쟤랑 계속 연락해? 사귈 거야? 저런 애랑 사귀기엔 내가 좀 아까워서. 비주얼도 내 스타일 아니고 성격도 별로더라고. 하지만 누구도 소문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누나, 지금 뭐해요? 뭐하긴, 고3이 공부해야지. 고3도 밥은 먹어야죠. 나랑 저녁 먹고 공부해요. 그럴까? 그래, 밥은 먹어야지. 유리야, 나 저녁 좀 먹고 올게. 그래. 우진아 고백받았다고도 나대겠네. 아, 누나 보기 싫어. 한율이 학교에서 왜 걔 옆에 앉은 거? 누나 노이에. 그러게. 너 혹시 우진아랑 친해? 에이, 설마 유리가? 진아가 나 말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너무 부탁을 해서. 너랑 다시 같은 반 돼서 당연히 나랑 앉는 줄. 미안, 미안. 진아 혼자 다니기 되게 좀 그렇잖아. 하여튼 넌 너무 착해서 큰일이야. 잠깐 나와봐. 야, 너 왜 우진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뭘? 우진아한테 고백하네. 지난주에 너한테 차였다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알 거 없고, 그 새끼들 너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래. 저 불쌍한 애만 너 때문에 상처받게 생겼다고. 아, 그러게 너가 사실을 말을 했어야지. 그럼 넌? 내가 뭘? 넌 왜 지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지나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찬솔.
진아 저렇게까지 행복해하는데 진아야 걔 사실 나한테 고백했다 까인 애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나는 그리고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너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진아가 상처받은 건 그 남자애들 때문이지 왜 화살이 나한테 날아와? 내가 걔네한테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 난 몰랐어. 내가 뭘 잘못했니 도대체? 미안.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너 때문이라고 한 거 사과할게. 미안해. 난 그 멍청한 게 고약받았다고 막 설레하니까 상처받을까 봐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떡하냐. 야 우진아, 그게 우진아 미안. 나도 방금 알았어. 바로 말해주려고 온 건데. 재밌었어? 가짜 고백일지도 모르고 들떠서 막 설레하니까 되게 웃겼겠다. 그치? 귀엽지? 너 어떡하려고 이래? 야 우진아, 누나 내지 않냐? 유리가 좀 잘해주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어쩐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누가 나 좋다고 하니까 자꾸 착각했나 봐. 내 주제도 모르고. 옆에 유리가 있는데 나 같은 게 보일 리가 없지. 누가 봐도 걘 1등급이고 난 5등급 인생인데. 야 우진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 사람 등급으로 봐? 1등급 인생 너가 5등급이라고? 그럼 나 몇 등급이냐? 한 6등급쯤 되냐? 야, 너 울어? 아, 미치겠네. 야, 울지 말고. 너가 뭘 알아? 너도 유리도 아무도 이해 못해. 유리처럼 예쁘고 너처럼 반장이 인기 많은 애들은 나 같은 애 이해 못한다고. 반에서 있으나마 난 평범한 애. 가끔 선생님 이름 헷갈리는 애. 언제 없어져도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존재감 없는 애. 그게 나라고. 이곳은 온종일 차가워서. 아니야 우진아, 너 없어지면 해밀고 전교생 1200명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전교생 모두가 알 거라고. 내가 학교를 떠들썩하게 돌아다니면서 너 찾을 거니까. 내 친구 우진아 어딨냐고. 그러니까 제발 등급이니 뭐니 주제니 뭐니 존재감이니 뭐니 그런 어려운 말 쓰지 마. 너는 너 자체로 매력이 있으니까. 알겠어? 딴 걸로 오지도 좀 말고 이게 뭐냐 너답지 않게. 저거 이씨. 일찍 왔네요 누나. 아니 뭐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언제까지 연기할 거야? 민경우, 내가 공부는 못해도 멍청하진 않아. 아이, 그게 무슨. 너 유리한테 차이고 나 가지고 놀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너 사람 마음 가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끼린 재밌겠다고 낄낄대고 웃었겠지만 나는 비참하게 내 배포 앞에서 울기나 했다고. 한 번만 더 이딴 짓 해봐. 내가 너 다시는 학교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니까. 대답해. 네. 진짜 개멋있었다. 고맙다. 유리야,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야. 말 못해서 미안해. 에이, 충혁이는 미안해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자식 다신 너한테 접근 못하게 단단히 일러놨어. 그래도 너 연애할 것 같다고 좋아하더니 아쉽진 않아? 고3이 무슨 연애야. 됐어. 난 이제 진짜 너네들밖에 없다.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지도 말고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자. 어? 비밀 없는 사이. 알겠지? 그래. 에이, 알았다 알았어. 기념으로 내가 아이스크림 쏜다. 가자. 올 이찬솔. 그런 김에 이거 내가 먹을게. 내가 먹어라. 허. 내가 다 먹을 거야.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한다. 오늘 급식실에서 우진아 고백 가는 거 봤음? 민경우 공개적으로 차임. 외모 비하하면서 고백 깠다며?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재미를 위해 과장이 보태지고. 우진아가 지는 높다고 했다며? 걔 보기보다 남자 많잖아. 맞아. 요즘 맨날 이찬솔, 김도윤 양쪽에 끼고 다님. 합리화를 위해 거짓말이 더해지고. 우진아랑 왜 같이 다녀? 걔 어제 나심하다며. 무슨 소리야? 너한테 빌붙어서 깝치는 듯. 자기가 너랑 같은 레벨인 줄 알고. 레벨 같은 게 어딨어. 네 절친 여우라며? 그런 거 아니야.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민경 쟤한테 거 아닌가? 뭐야 별론데? 미친 하나 좀 팔겠다.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아픈 말들이 끊임없이 나를 저격한다. 생기부야? 어, 쌤한테 뽑아달라고 했어. 상담 전에 미리 보고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너도 미리 뽑아봐. 아씨 뭐야, 내가 비협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래. 이거 수정 안 돼? 교육청에 확 민원 넣으면 되지. 유리야, 너 2학년 때 행태 뭐라고 써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 거 궁금한데 좀 보여주면 안 돼? 아, 야, 누가 생기부를 보여주냐?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 네 생기부는 안 궁금해. 유리께 궁금하지. 그리고 좀 친하니까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그치. 자, 여기.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유리도 싫어하잖아. 유리 거절 잘 못하는 거 너도 알면서. 야, 우진아, 적당히 나대. 너보다 한율이 내가 더 잘 알아. 유리한테 빌붙어서 깝치는 주제에.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그래, 그만하자. 생기부는 좀 지나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 소문 틀린 거 하나 없네. 이거 봐, 우진아 남자 은근 많아. 근데 왜 연애는 안 하실까? 아, 뭐 어장인가? 말해봐, 너가 그렇게 꼬리를 잘 친다며. 뭐?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화상을 입는다. 말해보라니까? 저런 애들 어떻게 꼬시는지? 양세라! 아, 시끄러. 너네 계속 싸울 거면 나가서 좀 할래? 고3인데 서로 피해 좀 주지 말자. 유리야, 괜찮아? 내가 괜히 껴들었나? 진아야, 너 당분간 찬솔이랑 도윤이랑 같이 안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너도 설마 내가 쟤네 꼬신다고 생각해? 아니, 당연히 그건 아니지. 근데 애들이 너무 말이 많으니까 잠잠해질 때까지만 다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 세라야, 여기 내일까지 줘. 이제 봐도 돼? 역시 한율이 쿨해. 남자애들이랑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한 건 유리야, 이따가 코너 갈래? 이번엔 내가 쏠게. 그래, 그럼 나야 좋지. 내가 독서실 앞으로 갈게. 말해봐, 너가 그렇게 꼬리를 잘 친다며. 세라야, 여기 내일까지 줘. 내가 잘못한 걸까?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가슴에도 새겨진다. 계속 될 것 같지. 저도요. 저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모든 게 다 제 탓 같네요. 그렇겠죠? 갑자기 신세 한탄해서 미안해요. 하도 답답해서. 그럼 우리 친구네요? 좋아. 오늘 하루 고마웠어. 하지만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준다. 아들, 내일 영어화에 30분 당겨진 거 알지? 네, 엄마.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자.
컨디션 조절도 능력이야. 네. 자. 난 이제 진짜 너네들밖에 없다.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지도 말고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자. 어? 비밀 없는 사이. 알겠지? 그래. 비밀 없는 솔직한 딱 내놔. 친구 따위의 말들을 내놔. 아니 아, 난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배고파. 아 뭘 배고파. 야야야야야야야 얘들아 얘들아 니네 신강 안경 쓴 거 봤어? 미친 진짜 안경 써도 대절 대절. 얘 멍 때리는 거 봐. 너 얼마 전에 쟤한테 톡했다고 하지 않았어? 답장 없어? 하, 답장 무슨 읽지도 않아. 아 진짜 어떻게 꼬시지? 어떻게 반년을 투자해도 안 되냐? 야 유리야 무슨 방법 없을까? 하, 그러게 학원을 잠말 자는 재석을 어떻게 할까? 야 넌 그렇게 고백을 많이 받으면서 좀 소연이 좀 도와줘라. 얘는 가만히 보면 은근히 지밖에 모른다니까. 뭐야? 너 우리 유리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얘가 얼마 전에 이것도 줬거든? 대박! 아 유리야 나는 아 됐어 나는 나밖에 모르는 애니까 네 건 없다. 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짠! 아 대박! 여기 우리 세 명 거 같이 샀지? 아 고마워. 이건 내 거. 개 예쁘 진짜. 완전 웃겨. 어? 나 늦었다. 나 학원 가봐야 돼서 나 먼저 갈게. 어 내일 봐. 아? 뭘 그렇게 재밌게 봤어? 나 이게 좀 완전 웃겨. 누구야? 아, 또 우리 명원중 인기녀 한유를 누가 팔로우 했을라나. 팔로우? 누구지? 미친! 지금 신강욱이 너 팔로우한 거야? 뭐야 이거? 나도 몰라. 갑자기 어. 뭐지? 얜 반에서 잠만 자는 줄 알았더니 음악하나 보네. 야, 너 뭐야?
내가 뭘? 언니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너 싱가옥한데 관심 있지? 아 무슨 소리야. 소윤이가 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괜한 소리 하지 마. 그래? 근데 솔직히 잘생기긴 했잖아.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잘생기긴 했지. 봐봐. 야, 언니가 숨겨줄게. 조용히 마팔 눌러. 언니가 지켜줄게. 아, 아니야. 됐어, 정말로. 아, 나도 먼저 갈게. 내일 봐. 응? 어디 아파? 생리통? 나 약 있는데 줄까? 꺼져. 어? 꺼지라고. 애 같잖아. 지금 무슨 소리야? 김하은한테 다 들었어. 너 싱가옥한데 꼬리치고 다닌다며. 무슨 소리야? 아니야. 뭐래. 너 어제 나한테 그랬잖아. 잘생겨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며. 뭐? 너. 소연아.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말만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너 나 못 믿어? 아. 말만 그렇게 하신 분이 말팔도 하고 그러셨구나. 너 내가 되게 웃었겠다? 소연아, 네가 오해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꺼져. 부러워. 다 무슨 소리야? 너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너 어제 나 왜 팔로 했어? 그냥 너한테 관심 있으니까. 뭐라고? 갑자기 혼자가 된 사람은 안다. 소문 틀린 거 하나 없네. 이거 봐, 우진아 남자 은근 많아. 근데 왜 연애는 안 하실까? 아, 뭐 어장인가? 말해봐, 너가 그렇게 꼬리를 잘 친다며. 뭐? 절대로 튀어선 안 된다. 아니 그렇잖아. 한유리는 다 알면서 황세라가 너한테 시비 걸 때 이 빡땅구멍이 말이 되냐고. 야 이찬솔, 너 내 친구 뒷담까지 말랬지?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 상황이. 아 뭐 유리도 사정이 있겠지. 아무튼 유리 뒷담 나한테 하지마. 어? 유리야! 누구도 믿어선 안 된다. 아, 내가 배고프다. 그치. 좀 졸렸어. 유리야, 밥 먹으러 가자. 어? 그... 난 괜찮아. 오늘 속이 별로 안 좋아서. 너
저번 주에 간다 했잖아. 초퇴할라 했거든? 쌤이 안 빼주는 거야. 진짜 연기했어야지. 하얀색깔 바로 갔는데 쌤이 이거 발랐지? 이러면서 절대 안 부르더라고. 미안한데 나 아직 할 말이 남았어. 쟤네 진짜 사귀나 봐. 한유리? 민재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베프가 좋아하던 남자 뺏었대. 헐, 남자에 한 장 있냐? 들었어? 들었지? 넌 날 모른 척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난 동그라미 마을에 살았던 세모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마을에서 세모는 가만히 있어도 눈에 잘 보였다. 하지만 세모인 게 싫었던 그는 또 모든 게 뾰족한 자신의 탓인 것 같았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다. 나 봤어. 봤어. 나 못 봤어? 미쳐버려. 사망이어서 꼭 봐야 돼, 진짜. 대박이야, 진짜. 빨리 봐야지. 야, 괜찮아, 사자. 야, 꿈 깨. 쟤도 어차피 백부 한유리한테 고백하기야. 부럽다, 한유리. 더러워.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다. 저기,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 있어. 에잉? 야, 너 남자친구 있었어? 누구? 아, 있어. 그 예전 학교부터 사귀었는데 지금 대학생이야. 대박이다. 야, 한윤이 최고네. 세모는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또 굴렀다. 너 왜 자꾸 끼어주는데? 내가 경고했지? 너 괜찮아? 나 진아랑 무슨 얘기했어? 별말 안 했어. 그냥 너가 걱정한다고 그 얘기만 했어.
한유리가 너 걱정 많이 하더라. 그치. 나도 알아. 유리는 원래 거절을 잘 못하거든. 근데 솔직히 유리가 나보다 세라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긴 해. 절대 아니야. 응?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계속 한유리를 믿어줘. 너가 어떻게 알아? 너 유리랑 친해? 막 전화 온 거 아니야? 어? 아니? 안 친해. 잘 모르는데? 그게 느낌이,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가? 걱정 마. 너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난 유리 믿으니까. 다 사정이 있겠지. 고맙다, 신강우. 우진아 진짜. 오늘은 독서실 같이 갈 거지? 너 점심도 굶었으니까 저녁은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쏠게. 진짜? 응.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뭐 먹을 건데? 그렇게 왜 궁금해 네가? 야, 같이 가야지. 우리 업계. 이찬솔 우진아한테 매달리는 거 봐. 진짜 우진아 꼬리 잘 친다더니. 야. 야. 농담이야. 농담. 뭔 농담을 다큐로 봤냐? 아, 혹시 둘이 이미 뭐... 저게 진짜, 이씨. 야, 너 그냥 솔직히 말해. 내가 남사친 많아서 부러워? 꼬리는 네가 치고 싶은가 본데. 좀 가르쳐줄까? 유리야, 너 이런 애랑 계속 말 섞어 줄 거야? 주지도 모르고 깝치는 게... 끝 떨어져. 야, 이간질하지 마. 유리랑 나 사이 좋거든? 누가 급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남 욕이나 하고 다니는 게 최악급 아니야? 그리고 너 일진놀이 좀 그만해. 야! 뭐? 말 다 했냐? 어디서 그지 같은 애 자꾸 진짜야! 아, 진짜. 씨. 적당히 좀 하자, 황세라. 애들 성적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우진아, 너도 그만해. 미안, 너무 시끄러웠지. 됐어.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을래? 유리랑 이찬솔이랑 같이. 나랑? 왜? 고마워서. 뭐가? 그냥 아까 나 구해줘서? 뭔 소리야. 난 그냥 공부 방해돼서 조용히 하라고 한 것뿐이야. 그래도 너가 아까 막 막아줬잖아. 아까 황세라한테 진짜 맞는 줄. 그러게 왜 덤벼. 밥은 나중에 먹자. 나 과외 있어서. 역시 전교 1등은 바쁘구나. 꼭 한번 같이 먹자. 그러든가. 저런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너 공부나 해. 어차피 남 얘기 좋아하는 애들은 아무한테나 저래. 소문은 금방 지나갈 거고. 와, 서우미 개멋있어. 포스터. 어차피 남 얘기 좋아하는 애들은 아무한테나 저래. 소문은 금방 지나갈 거고. 아, 나 아까 심쿵했잖아. 참, 심쿵할 것도 많다. 넌 인생에 지루해지면 없겠다. 여기저기 막 심쿵하고 다녀야지. 여기저기 막 싸우러 다녀야지. 여기저기 막 먹으러 다녀야지.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야. 아무튼 유리야, 또 누가 괴롭히거나 억지로 고백받아야 하거나 그러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혼내줄게. 혼내줄게? 너 진짜 맞을래?
네 말대로 내 탓 안 하고 그냥 막 싸워버렸어. 누구야? 진짜 표정이 밝은데. DM이야? 좋아. 진짜 그냥 이게 그 막 내 의식의 흐름대로 솔직하게 쓰는 거라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아무튼 그렇지만 너희들한테 비밀 없기로 했으니까. 뭐가 이렇게 말이 길어? 뭔데? 익명 계정. 크리스타그램. DM 보낸 사람은 나의 팬? 진짜? 쪽팔리니까 집에 가서 봐. 왜? 좋은데. 그냥 막 오그라들어. 일기장을 공개하는 기분이야. 그냥 너네만 알아. 어? 소문내지 말고. 아, 알았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야. 다 먹었냐? 못 먹어요 내가. 이제 시작이거든. 내려놔. 그대로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이거 왜 뺏어가 이거를. 아, 내 거라고. 야. 세모는 가끔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 먼저 갈게. 잘 가. 누구 차야? 기억 안 나? 이리 남친. 무슨 대학생이 차가 있어. 아, 진짜 오지랖. 엄마 차를 빌렸거나 아빠 차를 빌렸거나 아니면 그냥 돈이 많거나 뭔 상관이야 네가. 차 너무 가까이 대지 말랬잖아. 애들 본다니까. 그래 엄마가 미안. 쟤네는 친구들이니? 어쩌면 진심은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에 면죄부를 제공하는지도 모른다. 진심을 외면당하면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세모는 구르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이미 완전한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커버